김혜영 파트에서 별 다른 일이 없어야 될 텐데. 이제 눈이 떠졌지 옆집 아저씨와 영혼 없는 인사. 어제도 제 공연을 마치고 와가지고 연습을 거의 못했어요.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걱정이 태산입니다. 저의 기적과 같은 순발력을 기대해 주십시오. 이렇지 않나라 생각을 했어요. 돈의 노예? 돈벌레. 돈을 시키면 뭐든 하네. 예능도 돈 때문에 했다. 이번 무대 비주얼 좀 그렇게 할까? 그 무는데 쇠사슬, 스웨잉, 선글라스에 참 누가 봐도 졸부잖아. 반지 막 4개 신고. 밖에 없어요. 돈 많이 벌라고 나처럼. 어김없이 이른 아침 6시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이 떠졌지. 옆집 아저씨와 영혼 없는 인사. 또다시 반복되는 기계적인 일과 세 줄은 빡빡해 전화를 걸고 왜 걸었는 깜빡해. 심한 쇼도 느껴지는 강박에 쉴 틈 없이 일을 벌려 몇 번 벌려 한 번씩 털려 털려 그래도 동관의 사이 혹시 벌어질까봐 주변에서 중심으로 가고 싶어. 내 영혼은 어디야 어디에 내 어릴 적 소박한 꿈은 어디야 머리가 머리 머리 대체 머리 아 거절할 수 없는 너 내 사진에는 벌써 해가 세 마흔이 넘었는데도 난 아직 애가 돼 아름다운 섬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은데 지금 내 기분은 무인도 같아 때로는 깊은 숲속으로 숨고 싶지 하지만 날마다 들으면 내리미와 시집 그립다 음악의 왕처럼 살았을 때가 얘들아 달마다 청산 좀 기다려줘 친구들은 다 참가가고 나만 혼자 남았어 나중에 얘기 같아 3년 동안 쉬었더니 통장 창고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20년 활동했지만 팬은 어디 가고 아직 팬만 남았어 어디서? 이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영원은 어디야 어디야
오가